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데이 1, 정보봉사의 개념과 속성. 자, 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하면 또 다들 환불 할 거니까 21페이지까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보의 어원 이렇게 나오죠. 자, 정보의 어원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이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과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니까 일단 정보가 생산이 됩니다. 만들어지고, 자, 전달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뭐라고 한다?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면은 레퍼런스라는 문구가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내가 굵은 글씨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뭐, 줄거하기 귀찮으니까. 자, 굵은 글씨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창고 봉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자, 업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지? 봉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창고 봉사의 생성 초기의 활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자, 질문 혹은 요구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답하는 곳으로 안내하거나 도와주는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여기 가서 이거 해서 이거 보세요 라고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우리가 무슨 말이라고 하냐, 인적 협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협조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봉사 생성 초기는 정확하게 답을 다 찾아주는 그런 친절한 활동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정도다. 일손돕기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적 협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무엘 그린 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했죠. 그건 뒤에 가서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버리니까 이 용어가 이제 해석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러한 창고의 어원과 초기의 서비스 형태는, 자, 여기 보세요. 불행이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지? 자, 불행이도, 향후에 창고 봉사가 이용자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줄까지는 없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해답이 있는 곳으로 안내만 하면 돼. 해서 인적 협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인적 협조가 뭔지는 좀 아시겠죠, 이제, 그지? 그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와서. 자, 그러면 이 정보 서비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정의는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 서비스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보 서비스는 정보 뭐 하는 거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째로 정보 서비스 하면은 정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는 어떤 정보냐 하면 아주 좀 구체적이고 아주 세분적이고 전문화되고 이런 정보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 서비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둘째로 오니까, 자, 교육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정보 서비스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단순 정보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갑니까? 교육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육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정보 서비스라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조언도 해줍니다. 자, 교육, 훈련, 조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용어 중에 여러분들 이 조언이라는 말을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언을 해준다. 뭔가 인간적인 느낌. 그지? 약간 사람 냄새도 좀 나고,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가치 지향적인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이고 가치 지향적 이런 느낌이 이제 정보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자, 정보 서비스 하면은, 자, 세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 뭐가 된다? 정보를 제공한다. 근데 어떤 정보? 단순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두 번째
전달을 한다. 어떤 것을, 어떤 지식? 교육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그지?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조언도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인본주의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거. 예, 이런 세 가지 느낌이 뭐다? 정보 서비스의 느낌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창고 봉사 하면 어떤 느낌? 창고 봉사 하는 느낌은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는 거, 인적 협조 정도. 근데 정보 서비스 하면은 좀 이 세 가지, 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걸 봐줍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니까 이제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정보 서비스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자, 정보를 구하는 이용자들이 있다면 이 이용자들에게 사서가 제공하는 어떤 거? 인적 협조. 라고 나옵니다. 자, 인적 협조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오니까 자, 정보 서비스의 핵심 개념인 인적 협조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를 돕는 다양한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초기에는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초기는 그냥 해답이 있는 것에 그냥 안내해 주는 거, 그죠? 그래서 해답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심 개념이었지만 자, 시간이 흐르니까 지도, 상담, 교육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는 의미로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도 점차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죠? 아,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정보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맞춤형 정보 서비스 그 다음에 정보 중개한다든가 뭐 인터넷, 전자적 정보 뭐 협력형 디지털 정보 서비스 등 새로운 이제 접근이 필요하는 서비스고 점차 다양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외우지 마시고 흐름만 잡으라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점차 변화가 되었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이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여기 박스 표시에 자 개념 변화갑니다. 자, 처음에 인적 협조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에. 자, 그래서 뭐 하는 것? 해답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곳으로 시작이 됐다가 자, 그다음에 지도 상담 교육의 의미로 확대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뭘 찾아줘? 해답을 이제 찾아주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서비스가 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해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뭐 상용 DB를 이용한다든가 혹은 사서의 탐색 전략을 가지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찾아주는 것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다 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박스 표시에 있는 내용만 봐주시면 된다. 됐죠?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자, 정보 서비스의 영어 용어의 의미가 나오는데 자, 단수로는 인포메이션 서비스잖아. 서비스 하나 딱 떨어지잖아. S를 안 붙이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뭐다? 그냥 정보 제공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은 S를 붙이게 되면 정보 제공에다가 교육, 상담, 지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수의 의미가 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단수의 의미에서, 그지? 정보 제공에서 복수의 의미로 점차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요 내용하고 요 내용만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처음부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게 여러분들이 잡히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흐름을 잡으면서 점차, 그죠? 계속 책을 읽으면서 흐름을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파트너를 만나지 마라 그랬잖아. 항상, 그지? 짝 스터디를 가지 말라고. 짝 스터디의 조건은 내가 뭐라 그랬어? 진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등한 관계에서 진짜 의지가 있는 두 친구가 만나서 서로가 그지 눈에 불을 켜고 같이 하는 짝 스터디면 된다 이거죠.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 해보니 그렇습니까? 아니잖아. 실망스러운 거지. 어제도 전화 세 통 받았습니다. 상담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혼자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지 뭐 스터디를 하든 문제를 풀든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된 상황에서는 기반이 안 잡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정보 서비스와 이제 창고 봉사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자, 여기에
첫 번째 줄을 한번 봅니다. 자, 정보 서비스는 1870년대 처음으로 도서관 서비스에 그 개념을 도입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1870년대에 도대체 미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야. 그래서 자, 이걸 하기 이전에 1870년대 미국 상황을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단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1854년도로 갑니다. 자, 1854년도에 가면은 우리 보스턴 공공도서관이 있죠. 미국에. 자, 보스턴에 여러분이 관광을 가게 되면 항상 들어가는 관광 코스가 보스턴 공공도서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도서관이 처음으로 일반 시민에게 도서관을 개방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도서관이 회원제에다가 유료거든요. 그런데 1854년부터 보스턴의 공공도서관이 일반의 개방을 함으로써 이제 도서관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이제 1870년대로 넘어갑니다. 자, 1870년대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유럽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자,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의 여파로 미국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게 돼요. 무역흑자에다가 산업혁명.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는 뭐냐? 도시화입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진다. 자, 남부에 있는 그 시골뜨기들이 이제는 어디로 몰려온다? 북부에 있는, 공장지대로 몰려오기 시작되고, 자,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도 올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나 동양인들도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왜? 다 속아갖고 오잖아. 여기 오면 이제 잘 살게 될 거야. 하고 옵니다. 자, 오면 잘 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고생만 연락이 하면서, 그지? 일만 하다가 병 걸려 죽고 하는 사람 많았잖아. 그지?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도시화 되니까, 도시로 다 몰려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 그렇지. 도서관 이제 가서 좀 활용도 좀 하고 해야지. 그지? 도서관이 이제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런데, 자, 세 번째는 뭐가 터지냐? 자, 1929년부터. 1939년 사이에 이제 암흑기가, 흑역사가 시작되죠. 경제공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여기까지 황금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를, 보면서 이제 도서관이, 그지?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자, 봅니다. 1870년대 하니까 이제 느낌이 좀 달라지죠. 자, 1870년대 처음으로 도서관에, 이 개념, 정보 서비스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1876년도에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연차 총회를 개최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사무엘 그린이라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아까 우리 배웠던 이 얘기를 하게 돼요. 이용자 협조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자, 그래서 이용자 협조라는 하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안했고, 자, 이용자 협조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가 뭘 해줘야 돼?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협조의 이념이 오늘날 정보 서비스에서 강조되어야 할 뭐예요? 인본주의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골, 외국, 그지? 자, 시골이라고 하면 농부들 아니겠어요? 농사 짓다가, 뭐, 한 집에 보통 아들 일곱, 딸 열셋, 이렇게 낳다가, 얘들이 이제, 시골이보다는 이제 도시에서 기회를 얻기에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좀 글을 좀 배웠어. 글을 좀 배우면 이제 도서관 이용할 때는 애로사항이 별로 없겠지. 자, 그런데 중국에 있다가 왔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중국에 있다가 넘어왔어. 근데, 갈 데는 없고, 도서관에 기웃거리 있는데, 보니까 이게 다 영어야, 책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서한테 뭘 얘기할까? 저 선생님, 글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이제 리트러시라고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리트러시라는 개념은 이제 그때 등장을 하는 거야. 외국인들이 넘어와서, 우리말을 모른단 말이야. 그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서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교육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갑니다. 자, 그린은 이제 참고 사서의 기능을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느냐. 자, 일단 이 사람들이 와.
자,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도서관과 도서관 자료 이용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자, 시골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도서관이 도대체 뭐 하는 데고, 그 다음 도서관 자료는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다. 라는 걸 가르쳐야 이 사람들이 좀 여유생활 즐길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안 있겠죠. 하다못해 사소한 질문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자,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자가, 자, 이왕 책을 읽는데, 자, 시골에서 온 이 사람이, 혹은 중국에서 온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 책을 경영학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책을 들고 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안쓰럽잖아. 그러면 가서, 얘야, 너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자, 이소부와라도 좀 보지 않겠니? 하고 안내를 하는 게 뭐야? 양서를 이제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도서관에 왔을 때 얘기고, 그 오기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 홍보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도서관은 일단 지역사회에다가 홍보를 하고, 여기는 도서관 이런 곳이고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거야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제 왔을 때 이 세 가지 액션이 취해진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항상 모든 기본은 뭐다? 홍보다. 그래서 홍보에서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창고사세 역할이라는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그다음 여기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어들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자, 처음에 우리가 용어가 뭐였습니까? 창고 봉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창고 봉사라는 용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자, 처음에는 이제 창고 업무라든가 창고 봉사 이 두 가지 용어에서 이제 출발이 된 겁니다. 근데 가장 처음에는 뭐냐 하면은 이제 창고 업무가 있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요 용어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창고 서비스가 도서관 업무의 일부로 정착이 되면서 창고 업무라고 부르기 시작됐는데, 자,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업무가 재편이 되고 진보적 이론이 또 도입이 되면서 차츰 뭘로 바뀌게 됐다? 창고 봉사라고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용어가 업무예요. 업무라고 하면은 마치 일적인 느낌이 나잖아. 그죠? 내가 이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것은 나의 일이야. 봉사가 아니고. 그런데 일이 점차 어떻게 됐다? 봉사라는 용어로 넘어가게 됐다. 봉사라고 부르게 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죠? 결론이 뭐예요? 업무, 일이 뭘로 바뀌었다? 봉사로 바뀌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고 업무와 창고 봉사 구분. 자, 창고 업무 하니까 질문이 있으면 답해줘야 되겠지. 질문이 있으면 답해주는 게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정보 제공, 문헌조사 등과 같이 창고 봉사의 직접적인 기능입니다. 자, 직접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트랜잭션을 직접 해주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직접 기능입니다. 자, 조사를 직접 해주는 거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는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전문화되고 독립된 실이 없다는 거야. 초창기니까. 레퍼런스 실이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일상 업무 중에 이제 누가 와서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는 정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봉사로 바뀌게 되면서, 자, 창고, 성공적인 창고 업무를 위한 모든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직접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간접적 기능도 다 포함이 돼야 된다. 자, 간접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그지? 레퍼런스 실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그 실을 유지하려면은 거기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교육도 필요할 거 아니야. 이러한 간접적 기능 플러스 제공이라는 직접 기능. 그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해야지 뭐가 된다? 봉사가 된다. 즉, 간접 기능을 합해야 창고 봉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에서 일은 전문화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실이 필요하고, 이 실에서 제공해야 될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실을 관리해야 될 사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창고 사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합해서 하나의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때부터 출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판을 벌리는 거죠. 창고 봉사라는. 그지?